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. 밀양의 한 마그네슘괴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.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마그네슘 때문에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뿌연 연기가 공장 위로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. 공장 안에 쌓아놓은 금속 더미에서는 새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. 오늘 오전 10시쯤 밀양의 한 마그네슘 괴 생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. 이 사고로 당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49살 박모 씨가 숨지고 61살 우모 씨 등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. 눈을 딱 돌려보니까 사람 3명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.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사람 뛰어나가고 한 2분, 3분 정도 있다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. 소방대원과 장비가 대규모 투입됐지만 폭발 위험 때문에 진화는 더뎠습니다.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마그네슘의 특성 때문에 화재 진화에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결국 모래 15톤을 투입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불길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공장 안에 있는 마그네슘 양이 많아 진화까지는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4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확대하는 거 지금 제대로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모래를 처음 받아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불꽃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